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데 문득 던지신 아까 어른들 말에 좀 감동을 그렇죠. 먹는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요즘은 어른 그렇게 좀 뭐랄까요? 지혜로운 어른분들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지는 시기인 것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고찰할 수 있는 패터슨을 통해 현재의 삶에 반성하게 되었어요. 로라랑 패터슨이 서로를 존중하며 예술하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고 비밀노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라는 진짜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는 네. 캐릭터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쵸. 나이스하게. 뭔가 사랑을 주는 방법도 위로를 해주는 방법도 너무 나이스한 사람이었잖아요. 정석. 전혀. 맞아요. 오검다반전 정말 같은 너무 느낌이었어요. 멋있는. 그리고 이건 약간 깨알 TMI지만 로라가 거기에서 이렇게 흑백적인 예술을 좋아하고 그런 아티스트로 나오잖아요. 음악이나 미술도. 근데 그런 미술도 그 미술 감독 뭐랄까요? 어떤 예술 작가가 흑백으로만 컨셉으로 하는 예술 작가의 그 미술 감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저는 되게 그냥 좋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시인도 아마 감독이 보기에 자신의 영화와 잘 어울리는 시인을 섭외를 한 것이고 흑백으로 되어 있는 미술 감독도 자신 이렇게 섭외를 한 것이고 그 자신의 영화 세계를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채운 거잖아요. 이렇게 조합으로 했습니다. 시를 쓰신 분 크레딧도 되게 앞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따로 배정을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존중이나 뭐 맞아요. 그러지 않는 영화도 있었는데 네, 저도 그런 게 느껴졌던 것 멋있는 점. 같아요. 로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아마 이렇게 패터슨에서 되게 패터슨이 여러 인물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일상적인 인물이랑 조금은 비일상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일상적인 인물 안에서 로라라는 파트너가 있고 또 술집에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아저씨 한 분이 계시고 주인 아저씨 계시고 그 안에서 헤어져서 이제 일방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커플, 야기하는 남사분이 계시는 커플이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직원도 있고 막 항상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듯한 그런 직원분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비일상적인 인물에서는 랩하는 세탁실에서 랩하는 청년이나 또 어린이신 너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그리고 일본인 시인분이 계신데 이 중에 일상적인 인물에서 혹시 애정이 가는 인물이 있었다면 패터슨이 만났던 인물 중에 혹은 비일상적인 인물 중에도 애정이 가는 인물이 있었다면 누구지 궁금합니다. 아마 다들 한 분씩 계실 것 맞아요. 네, 그 인물들이 다 너무나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다 너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좀 개인 취향으로는 그 버스 회사 동료가 계속 하소연하는 게 그게 되게 시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운율도 맞아요. 막 아이는 치아 교정해야 되고 차는 변속 기다려야 되고 아내는 여행 보내달라고 나는 등짝에 뿔을 치고 이런 식으로 운율도 많고 그런 것들도 아 너무 그 사람 그냥 그 사람이 어쨌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로 보인다는 것도 너무 좋았었어요. 그냥 되게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점도 또 어떤 분, 네, 여기 보면 세탁실을 랩하는 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아 데잉테이님이 있고, 뭐 그러셨고, 그 다음에 러브분이 저는 핸드폰 빌려주는, 아, 너무 귀엽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핸드폰 케이스도 애기의 핸드폰 케이스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 디테일들이 그 버스 그것도 광고판도 요일 좀 지나니까 좀 바뀌거든요. 그런 디테일들이 정말 정말 잘 만들었다. 아이들이 정말 정말 예쁘고 상냥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그럼 잠깐 저희 아까 얘기했던 쌍둥이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함께 공유해보면요. 데임타임님께서 쌍둥이는 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이나 이중잣대 같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여러 이런. 그리고 패터슨이 자기가 시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또 외부적으로는 시를 안 쓴다고 하는 그 그렇죠. 감정을 말씀하신 게 그럴 수도 아닌가. 있겠네요.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사울님은 예술가라고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대요? 아까 저희끼리 카페에서 만나서 서로가 예술가라고 생각하냐고 둘 다 힘들어 했는데요. 저희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술가라고 생각하면 저가 뭔가 예술가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선망하는 느낌이 크니까 전 예술가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예술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떠세요? 근데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가 저가 뭔가 어떤 수익 창출도 해야 되고 프리랜서 겸 이제 예술을 매체로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뚜렷해지잖아요. 그게 그렇죠. 패터슨처럼 하는 예술을 하는 삶이 되게 동경이 네.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스스로 아직 예술을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생각한다면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들을 어떤 예술이라는 카테고리로 표현을 하는 건 맞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중심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나의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해를 받아서 앞으로 예술을 계속 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물론 있어야 되죠. 근데 좀 더 컸던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술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좀 더 지나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은데 하면서 해버릴 때 결정을 할 때도 가끔 있었던 거예요. 근데 패터슨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르다고 보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거는 발표를 하지 않은 자신에겐 예술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상한 부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국에서 되게 소수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래서 사실 어느 지점에서는 또 패터슨이랑 되게 비슷한 지점이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시를 쓰는 활동을 둘 다 한다는 게 영화도 대부분의 독립영화를 계속 하는 경우에는 독립영화 활동만으로 내가 충분히 뭔가 취미활동도 하고 이렇게 어떤 생계 유지가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되게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강의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도 되게 또 공감되는 지점이 하나 차점에 있는 네, 것 같아요. 조금은 더 말씀 그 네. 의견들을 좀 더 읽어볼게요. 네. 심학님께서 쌍둥이가 로라 패터슨을 보여준다고 또 생각했어요. 닮은 듯 다른 그러나 함께하는 두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희도님께서 읽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고 읽으려고 했습니다. 아, 저는 패터슨이란 영화를 하나의 시처럼 연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쌍둥이는 이렇게 가훈이라고 해석했어요.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진짜 자주 나오니까 그렇죠. 한번 그 텀 정도를 집에 가서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안정현님이 사울님 팬이신 거 봐요. 사울님한테 질문을 좀 아까도 하셨신 것 같은데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패터슨은 굉장히 소극적인 창작 활동을 와이프는 굉장히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비춰진 느낌이 있었는데 네. 사울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질문하셨어요. 네, 저는 마음으로는 패터슨처럼 약간 저 자신을 좀 더 많이 관찰하고 좀 차근차근하게 하고 싶어 하는 이상이 있어요. 저의 현실은 제가 은근히 급하거든요, 마음이. 은근 적극적이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뭘 해도 티가 안 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할 때 되게 많이 뭘 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로라처럼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근데 패터슨 같은 이렇게 자신을 좀 많이 다지는 시간을 너무 보내고 싶어하는 중이에요. 다음 질문도 사울님한테 받고 싶은데 패터슨이 공주님께서 패터슨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혼자 바에서 맥주를 마시잖아요. 사울님은 사울님만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공주님께서 말씀해주셨네요. 저도 비슷해요. 그냥 술 마시면서 보낼 때 많고요. 글쎄요, 하루를 마무리하면 루종은 저는 가리지. 한 잔만 드세요. 아유, 그러지도 않고요. 이게 다음날 큰 일이 없으면은 좀 맛있는 거 차려 먹고 천천히 막 술 혼자 먹는 뭐 요즘 그런 습관이 생겨버렸고요. 밤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좀 루틴을 좀 하는 편인데 막 청소기 돌리거나 환기하고 청소를 막 저도 막 씻고 이 약간 이 저가 집에 있는 모든 걸 한 번씩 이렇게 좀 환기시키는 걸 한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패터슨은 왜 자신을 시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우리 둘 다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게 자신과 좀 뭔가 동일시돼서 얘기하게 되지 않아요? 패터슨이 왜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사울님 아까 제가 영화 음악을 사울님이 최근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담쟁이도 하시고 독립장편으로 예, 지금도 이제 걸려 있는 예. 담쟁이 음악 감독님이시기도 했고 유진 감독님 것도 네.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네, 네. 다음 작품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단막극도 하시고 계시는데 예. 제가 사울님한테 사울님이 약간 발을 살짝 담그고 있는 거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울님 완전 헤드스텝이죠 근데 자꾸 아니시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사울님은 왜 자신을 영화 음악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역할이 영화 음악감독인 건 맞는데요 저 무슨 감독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는 전혀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저가 일단 쓰임이 있으면은 그 역할로 가는 거지 저는 이제 여기에는... 음악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코멘트 중에 아니, 근데 저는 스스로 부족한 걸 너무 아니까 이거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음악을 하는 거 있어서는 뭐 음악가다 싱어송라이터다 이런 말은 저도 이제는 조금은 할 수 있게 됐어요 5, 6년이 지나니까 가수라는 말도 가끔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됐는데 저는 영원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1, 2년? 1, 2년 근데 어려운데 감독님은 스스로 영원히 생각하시나요?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배고파님이 늘 지하실에 놔두던 비밀노트를 패터슨이 일부러 놔두고 간 게 아닐까요? 마빈 입으로 뜯게 감독이 일부러 일부러 근데 약간 그 손이 좀 자기적이긴 했어요 그 손이 지하실에서 굳이 안 챙겨와도 될 거를 이렇게 챙겨오고 소파 네. 위에 이렇게 좀 살포시 놨잖아요 그쵸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충분히 근데 여기 쌍둥이 얘기가 또 있어서 네네. 김영준님이 영화 시작 때 로라 이야기의 꿈 이야기가 실생활에서 자주 보인다는 점에서 꿈이고 현실이고 현실이고 꿈이란 의도가 숨어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로라가 꿈꾸던 컴케이크 판매를 성공시킴. 네, 패터슨에게 시를 세상에 알려보라고 동기부여 시킴. 거의 약간 사주 풀이처럼 약간 정확한 느낌인데요? 진짜 부럽죠. 이게 짐잠시 영화는 정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맞춰보고 생각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많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상들이 또 다 이제 또 그게 느껴지잖아요. 많은 그게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부러워요. 그리고 일본인이 패터슨의 또 다른 자아 같았어요. 네. 상상신 같다고도 말씀하셨네요. 약간 그런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있죠. 일본인이 매우 잘 풀린 패터슨. 네. 둘이 그냥 영혼의 쌍둥이일 수도 있고요. 진짜. 그리고
세탁실에서 랩하는 분이 인상 깊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데임타임님께서. 이분도 진짜 래퍼를 소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 야, 이 모든 유니버스가 참 탄탄하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을, 멋있는 예술가들을 다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같이 작업을 한 거잖아요. 이 우르르 이것도 참 너무 멋지잖아요. 유님이 되게 글을 쓰고 싶다. 열망처럼 갈망처럼 가지며 살았는데요. 지금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라는 것이 핑계가 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페터스는 자신의 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도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니까요. 네, 독특하고 특별해서만이 아닌 매일 똑같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일상 속에서 멈추지 않는 시간 속 잡아내고 번쩍 앉게 되고 느릿하더라도 바라보는 글쓰기적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그런 뭐랄까요? 좀 계속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면 이 영화가 진짜 너무 또 좋은 메시지를 네. 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노트 사고 싶게 맞아요, 맞아요. 가면서 노트가 참 좋아요. 그렇죠. 요거는 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게. 러브님이 버스에서 남자들이 하는 농담들이 허세 같기도 하고 좋지도 않은 내용이었는데 패터슨도 그 농담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웃는데 내리는 여자 승객은 그것을 보고 기분 나쁘듯 쳐다본 장면 다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그냥 했던 말들이 다른 이에게는 불편함을 준다는 것을 본 것 같아요. 또 아무렇지 않게 로라가 패터슨에게 선물 고마워할 때 소름 돋으셨다고. 그러게요. 이런 자잘한 것들이 있죠. 극장 안에서 또 어떤 동성 커플도 나오고 네, 이런 네. 자잘한 맞아요. 디테일들이 또 참 풍부하게 네.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다룰 때 진자무 씨의 이 패터슨에서의 태도를 보면 네. 저는 조금 덜 불편하게 느꼈던 게 그냥 그 두 명의 허세에 있는 남자들의 정말 네. 그 신발 막 그러면서 그 뭔가 안 씻고 나온 듯한 그 스타일링? 네. 뭐 이런 것들에서 짐자무 씨의 조금 네. 어떤 웃음 코드 그쵸. 느낌으로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아, 저도 이렇게 막 굉장히 막 기분이 나쁘네라기보다는 아, 참 저렇게 사람들이 허풍이 떨 때가 있지 이런 기분이 들게끔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약간 대중교통 안에서 이제 또 누군가는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좀 좋은 영화 음악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영화 음악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네. 여기서 영화 음악은 영화 맞춰 작업해야 하니 곡 작업과 또 다를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작업은 어떠셨지 궁금합니다. 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는 다른 영화 음악 감독님들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모르니까 저는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그래서 이게 맞는 방식인가? 근데 뭐 맞는 게 어디 있겠어? 하면서 뭐 감독님만 좋아하면 됐지?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열심히 읽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가편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시나리오를 보거나 아니면은 대본 리딩이 가거나 이러면은 어떤 느낌만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큰 힌트가 저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테크닉이 있는 건데 제가 아직 개발을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만 보고 스케치를 하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편이 진짜 뭐 정말 짧게라도 나오면 그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저는 배우라는 그 존재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배우들이 움직이고 표정 짓고 대화를 하는 그것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그거에 좀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면서 작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 같은 거를 가편을 보면서 작곡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특수한 디렉이 없는 이상
특히 감정신이면은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약간 양식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안 해봤지만 저는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딱 형식이 주어져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공포 영화로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딱 그 그러니까 음계나 효과를 지켜줘야지 공포 영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님의 영화 취향도 같은 분이 궁금하시다고. 네. 진정 씨 이외에 어떤 감독님을 좋아하는지, 선호하는 장르 영화 있으신지 궁금해요. 말씀 주시는데요. 저는 근데 진짜 잡식이라 가지고요. 우선은 그냥 신작이 나왔는데 평이 좋다 이러면 대부분 보러 가는 그런 약간 희말이 없는 취향을 가지고 있고, 집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막 너무 강한 영화는 많이 안 보는 편이에요. 이런 영화처럼 패터슨처럼 되게 일상적인데 약간 독특한 것들을 좋아하고,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생각난 것들, 후보 영화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뽑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가 거의 중고딩 때 거의 약간 되게 엄청 동경하면서 이 모든 걸 좋아했던 영화가 아멜리에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화가 나올 때쯤에 제가 좋아했던 게 레이디 버드였거든요. 그것도 너무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패터슨 완전 저 지금의 저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7분 정도인데 한 마지막 질문과 여기 쌤님이 보내준 질문, 여기 또 오셨네요. 네, 이거 쌤님부터 먼저 해볼게요. 번역된 작품은 정말 비오디고 샤워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만 전해질까요? 하는 언어로 표현된 작품이 역으로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는 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렵죠, 정말. 뉘앙스가 네. 다 다르니까. 네. 그러게요. 근데 참 그래도 뭐랄까요. 저도 이거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번역으로라도 느낄 수 있다는 건 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어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약간은 익숙한 외국어니까 영어 영문이랑 한글이랑 같이 보면은 그나마 뭐라도 좀 약간 이렇게 얻고 싶어지는 때가 있지만, 정말 그 말의 맛을 느끼기에는 참 자신이 번역이란 게 저 잘 모르지만 진짜 어려운 게, 아는 분들 중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시를 번역한다는 거 다른 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를 주로 번역하는 친구분이 네. 이제 바닐라 뭐시기 시기 집이었던데요. 바닐라 이런 시집을 번역을 했는데. 정말 그 영어로 된 시를 읽은 거랑 한국어로 된 시를 읽는 게 느낌이며 보면 정말 최대한 그 뉘앙스를 살렸지만 되게 새로운 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게요. 여기서 타형국제케어 영화제 저희 사울님이랑 네. 같이 작업한 굿마더가 교육용으로 됐는데 네. 네, 대만에서 교육용으로 그렇죠. 쓰신다고 해서 근데 번역은 네. 어떻게 번역은 네, 시네 21에서 어떤 거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좀 힘들었어요. 그냥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면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거기서 군마다 안 보셨 분들 많으실 텐데 보세요. 근데 거기서 지수가 그런 뭐 반대하는 게 어딨어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그거가 약간 그냥 진짜 반대라는 말에 이게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닌데 동성이라는 게 그냥 반대가 어딨냐라는 뉘앙스인데 되게 다른 식으로 느껴져서 번역이 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하는데 그런 걸 수정하는 과정이 있던 것 같고 네. 또 재밌는 게 사월님이랑 지금 작업하고 있는 다음 단편 작업 나들이가
제목을 영어 제목을 뭐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그 번역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걔 거의 교포라서 네. 그래서 번역도 잘하니까 나들이를 하면 트립 이러면 너무 이상하 너무 그게 안 선다.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알려준 제목 너무 기발한 제목이 실제 제목이 됐는데 그게 아우팅이었어요. 근데 아우팅이 영국에서는 이제 정말 나들이 이런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 작품이 할머니들 퀴어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밖으로 이제 나간다. 또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 아우팅이란 말이 쓰이나요? 그러니까 네. 네, 되게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또 번역을 통해서 조금은 또 의미들을 더 다르게 또 전할 수 있는 방식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물론 오리지널을 전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느낌. 노래는 진짜 힘들겠죠. 어렵겠네요. 저 그런 적 있었는데 이게 막 저가 무슨 아리랑 TV 같은 곳에서 라이브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자막은 영어 자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번역된 노래 가사들도 이렇구나 이렇게 저가 그냥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노래의 뭐 한두 줄 소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안을 주셨는데 저 노래 중에 나방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노란 불빛을 보면 쫓아가는 버릇이 있어요. 이러면서 약간 어떤 뭔가 욕망 받는다는 것과 그 나방이 노란 불빛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연결된 노래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인데 그 글을 적어주신 분은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어떤 좀 뭐랄까 다크한 사랑 이야기라고 써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맞죠. 이렇게 어떤 뜻 사실은 아예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르게 수정은 했지만 네, 번역의 세계는 정말 다르구나. 정말 번역가에 따라서 너무 다르죠. 아 여기 32분인데 네. 일단 사월님 며칠 전 피드에 올리신 사진 꽃무늬 패턴 원피스 근사하게 잘 어울리셨어요 라고 영준님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인스타 팔로워셨나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터슨은 자신의 창작물을 발표하지 않지만 창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입장으로서 창작물을 발표할 때 드는 감정은 어떠신가요? 네, 요거 질문까지만 답글을 꼬고 네. 민호님께서 질문하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참 참 저도 이 참 어떻게 아직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지점 같아요. 이게 나 혼자 좋으려면은 그냥 써서 그냥 이렇게 바다에 흘려보내면 될 일인데 이게 어떻게든 그래도 서로와 공감을 하고 싶다는 나의 욕심으로 이 많은 자원들을 써가면서 이게 해도 되는 것인가? 초반에 시작했을 때 이런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던져봐야 뭐 무슨 있겠어 그냥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참 이 감정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아니면은 네 그냥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감을 받고 싶거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의지, 욕구 네. 이걸로 사실 창작물을 발표한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공감되는 공감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씀. 네. 그러면 참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조금은 본능적인 것 같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와 또 대화를 나눠야지 사람은 살 수 있고 어떤 감정이든 나눠야지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고 뭔가 기록하고 창작을 하는 게 또 자연스러운 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